아가씨가 트로트를 불러서 내 아내를 웃게 하면 내가 아가씨 부탁을 들어주지 24시간 주겠어요. 어떻게 한번 해볼래요? 진짜 그것만 하면 편곡 해주시는 거예요?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되고 일라일라일라일라야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. 어머니 이 노래 별로세요? 까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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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냥 올라간다 후야 전라도라 지리산으로 꽁 사냥을 나간다 까투리 한 마리 부드득하니 매방울이 떨렁 후여 후여 어허 까투리 사냥을 나가 후야 어머니 제가 부르는 노래 별로세요? 아유 무슨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려나. 야 우리 내일까지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? 앨범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지. 아니 근데 그 아저씨 변태 아니냐? 자기 아내를 웃게 하라고?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문이냐? 왜? 그래도 난 고은태 선생님 마음 알 것 같은데. 뭐? 가족이 저렇게 아프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. 아내분 웃는 모습도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넌 가족은 없어? 엄마가 미국에 있긴 한데 연락은 거의 안 해. 야 그래도 연락 자주 드리고 그래. 난 연락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. 오늘 3852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저에겐 딸이 둘 있습니다. 방송에서 노래 부르는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. 아빠인 저도 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. 얘들아, 아빠는 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잘 지내고 있어. 사랑한다, 얘들아. 3852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. 오성주 씨의 고추입니다. 봤나봐. 아, 다행이다.